이렇게 이렇게 일로 너도 이렇게 이렇게 뭐랑 브이로그.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주 long time no see. 아, 제가 좀 요새 많이 바빴어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느라고 잠깐 이제 리커버리 주에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운동 이야기를 해드릴까? 아! 일단은 할까 하고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것들은 제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오늘은 어떤 것으로 점호를 해버릴까? 메가로 조져버려?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그냥 울트라로 그냥 씨, 쏴버려? 아니야. 너무 쎄. 오늘은 그냥 늘 레귤러적으로 이 총으로 제가 또 지키겠습니다, 우리 집을. K2. 사나이로 헤이 태어나라 헤이 할 일도 많다만. 자, 백호 적군은 없었나? 백호군? 백호군 기강이 빠졌다. 정밀 조준으로. 농담이다. 어이 꼬꼬닥 조용해라. 진정호 끝. How you like that? That's really hard to protect somebod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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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좀 단백질 수용량을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엑스를 준비합니다. 왕계란? 말왕계란? 일단 제가 하루에 단백질 양을 지금 엄청나게 늘렸어요. 왜냐면 지금 트레이닝 자체가 이제 크레이지예요. 한 끼에 최소 60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번 나눠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을 계란으로 먹어야 된다. 야!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섭취할 겁니다. 제 방식대로 일단 먹도록 할게요. 완성! 이거 보세요! 야! 자, 이제 이거 5개를 일단 먹습니다. 먹어주고 남은 5개를 요리해서. 즐겨먹고 있는 게 이제 이걸로 했습니다. 간에 보기에 좋은 숙주. 숙주는 못 참쥬. 숙주는 못 참쥬. 자, 숙주랑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는지 잘 보세요. 뒤지기 싫으면. 아우, 그냥 안주먹거리네. 아! 아, 소리 지린다. 소리. 아. 자, 보시면 위는 아직 안 익었지만 이 아래가 익었는지가 중요해. 이 밑창이 익었는지 중요해. 뒤집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앞으로 갔다 되는가? 앞으로 갔다. 아! 오케이. 스크램블을 먹도록 합시다. 요리 끝! 저희 아침에 해먹는 게 좋아요. 뭐라 그럴까, 음식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오픈!
좀 보세요. 어? 오늘 밥 다 뒤졌다. 오늘 밥 능욕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너 오늘 뒤졌다? 야, 넌 뒤졌어, 야. 아니야, 뒤졌어. 이거 보세요! 아! 대한민국 입법은 겜채, 팝쓰리. 와, 배채, 겜채. 총객, 겜채. 이건 삼김치. 이건 삼김치. 밥을 이렇게 파서. 와! 아! 능욕. 아, 밥을 능욕해. 이렇게. 와! 와! 자고. 아, 진짜 미치겠다. 자. 와, 진짜 밥다운 밥을 먹었네요. 식사다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주 뭐야 크게 그 있더만 이 형으로서 얘기해주는 거야. 그 뭐야 니들 무슨 놀이? 그 무슨 놀이야 그거? 그 기절놀이 이런 거. 물론 형 때도 있었어. 저는 나를 도망가냈어. 근데 지금 같은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나 기절해주겠다 이랬다면 그냥 저는 딱 와가지고 잡으려면 사이드 해가지고 팍! 한 번 기절. 아니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거 봐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리로 너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네. 포켓몬스터. 아, 모든 아동의 인격화의 시초이자 실제로 디지몬파랑 포켓몬파랑 패싸움을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포켓몬스터. 이상하게 포켓몬스터를 본 사람들 디지몬을 안 봤어요. 아, 솔직히 포켓몬스터가 원주잖아요. 근데 원주인데 이제 좀 디지몬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진화했다 말았다. 이게 무슨 뭐 사람 가지고 노는 거지. 이게 진화하면 끝인 거야. 근데 무슨 뭐 진화했다가 다시 줄어들. 진화했다 줄어들. 변신. 변신. 근데 진짜 디지몬파랑 포켓몬스파랑 나눠서 패싸움도 했었어요. 누가 이겼냐? 당연히 우리가 이겼죠. 디지몬 본다? 일단 맞아야지. 지나가다가 왜 인사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포켓몬스파 보세요? 아 디지몬이요? 제 동생 디지몬파예요. 왜냐면 나보다 4년 어리기 때문에 애를 배를 낳았어요. 디지몬 그 엔젤몬 나온 이후로 애가 이상해졌습니다. 가끔 이제 커뮤니티에 호랑이랑 싸워서 뭐 이기는 법 해가지고 뭐 뭐야 그 곰이랑 싸워서 이기는 법 막 이렇게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나도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 키우는데
고양이가 잘 있다가 얘가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놀라면 손톱을 세워요. 이런 집에서 키우는 가정용 고양이도 지 화나서 딱 긁으면 박혀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오우. 아이고 이뻐 놀다가 얘가 딱 하면 아!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뭐 표범이나 치타, 호랑이가 딱 한 번 하는 순간 여기 이때부터 이제 정신 나가는 거야. 전투력 상실, 정신 혼미. 제가 말했죠. 그래서 치타는 헤드락 걸면 돼. 걸어가지고 저를 올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호랑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싶다. 난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다. 결단력이 필요해. 센스를 똑같이 복싱처럼 합니다. 스트레이트 들어가는 건데 주소는 이 주소는 남기시고 나머지 잽하는 부분은 이제 건네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호랑이 어떻게 넘기겠어요? 그냥 아가리 그냥 벌려서 와 이렇게 와 오잖아.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잽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잡게 되면 얘가 무는 점이 많잖아.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요 위아래로 움직이기 쉬워요. 그러면 자칫하다가 얘가 물고서 아래로 든다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러면 히트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기다렸다가 오면은 이렇게. 근데 얘가 결단코 아가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리만 오는 게 아니라 두 손 같이 와요. 두 손에 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개를 뒤로, 팔은 앞으로 길게 째. 그러면 깊이 넣을수록 많이 못 물어. 뭔 말인지 아시죠? 한단 말이야. 깊이 넣고 얘가 이 정도로 물 거예요. 한 이 정도 들어가겠죠? 아! 여기 아파. 아프지만 이 손 어디야? 어깨, 뭐 가슴 쪽으로 올 거야? 그럼 여기까지 주워. 딱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이건 이제 내 차례. 이때만 건드면 돼. 여기 할퀴고 물리고 아! 참호!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무기죠. 이 무기로 여기 인중. 호랑이 보면 여기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인중. 미간. 이 미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어떻게다? 훅을 위에서 아래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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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방만 때리면 얘가 하고 딱 뒤로 물러갑니다. 그럼 이때 도망가야 되는 아니죠. 도망가면은 그때 다시 물려. 하고 얘 놓는 순간 다시 난 아직 싸울만 하다 덤벼라 이런 느낌. 살짝 무빙을 앞쪽으로 쳐줍니다. 그럼 얘가 멧돼지 잡는 법은 진짜 아는데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골에서는 흔한 파이트예요. 예. 이 서울 촌놈들은 또 모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우리 보고 촌놈이라고 하더라고. 되려 현방직에 서울 사는 애들이 우리 서산 충남 서산 산다 그러니까 뭐 산 들어가면은 촌인 줄 알아. 생각해보세요. 예. 우리는 그냥 길 가다가 멧돼지 보고 길 가다가 뱀 보고 걔들이랑 예, 의형제도 맺고 이러는데. 아 여러분들 요새 무슨 드라마 보세요? 내가 저번에 드라마 아저씨 꼭 봐라 얘기해서 정말 많은 진짜 저거 한 2만 명 정도 되는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 나의 아저씨 정말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 내 직원도 아니 우리 매니저도 왕왕 울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올해 그 드라마 추천해드리면 바로 나슬생, 나의 슬기로운 의사 이야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 조정석 배우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예전부터 사랑했던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오르지 말해봐요 아무르지 마요. 거기서 나왔던 그 정경호 님도 나오시고 연기파 배우들만 나온 의슬생 꼭 보세요. 그러니까
매번 매화 챌린지예요, 챌린지. 울음 참기 챌린지. 물론 상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제 매니저가 내가 보라고 한 일주일 얘기했는데도 안 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카톡 왔어요. 정말 마랑님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삽니다. 마랑님이 알려주신 덕분에 저 이 드라마 보고 울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울더라고요. 네, 괜찮다. 내 말 들어 잃을 거 없다. 그렇죠. 여러분도 제 말을 좀 한번 믿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아요. 진짜 한번 꼭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물 많이 드시고 물보다 또 과일 같은 거 챙겨 드시면 좋아요. 특히 수박 같은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I love you so much. You too? Me too. 이 안에 솔직하지 못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그대 지마요. 그대가 떠나간다면 아무도 모른다 해도 사랑을 떠나가는 내 맘 모르죠. 미안해 기다리는 맘이 와도 사랑하지 못한 날 잊지 마요. 사랑했던 내 마음은 그대를 떠나간대도 그대를 떠나갔죠. 그대 소리쳐 사랑해요. 나 그까지